가을 분위기 불신 언양의 추녀가 떴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 나왔어요. 와 세상에. 아니 왜 이런 것을 숨겨놓으셨대요. 영남 알프스 시장 풀게이트만 있는 줄 알았던 언양에 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언양 핫플레이스 대공개. 추녀와 함께하는 언양 탐방 출발. 언양 하면 전 여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시장입니다. 곳곳이 정말 가을가을하죠. 우와,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우와 밤도 있고 진짜 가을이 왔네요. 잘 연그렸네요. 잘 연그렸어요. 이거 보니까 딱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가을에는 막 마음에 바람이 마구마구 불거든요. 이럴 때 막 나가고 싶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언양으로 일단 오긴 했는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어머니 제가 가을맞이 여행을 좀 언양에서 다녀보려고 하는데 네. 언양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거 뭐 있는지 한 분씩. 언양 업성 제일 좋아요. 아 방구대 안각화 멋지죠 아주. 물도 좋고 요즘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우리 시비 그쪽이에요. 언양에서는요 물어서 보면은요 골짜기 골짜기마다 저 호대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좋습니다. 일단 가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언양 탐방의 첫 번째 코스는 토박이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언양읍성. 훤한 대낮에 이곳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으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나타났어. 아 언양읍성에서 사진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SNS 상에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그 혼자 찍으면 좀 외로워서 그런데 같이 찍어줄래요? 네. 예를 네. 들면 점프샷. 이 공연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결과이네요. 네. 감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니는 이쪽으로? 네. 내가 이쪽으로. 네. 이리야 타면 여러분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자. 이야! 보기엔 많이 엉성해 보이는데 사진은 맞다, 과연? 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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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슬쩍. 이것만 이렇게 떼가지고 찍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성적을 잊을 만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놀았으니까 네. 배도 확 잊을 테고. 맞아. 이제 배를 든든하게 아 만들러. 자 그러면 언양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먹을거리. 불고기. 어, 불고기를 사랑합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매일 먹어도 안 질릴 만큼. 친구들 말대로 언양하면 불고기, 불고기하면 언양 아니겠습니까? 아 선홍빛 자태 뽐내는 언양불고기. 그런데 석쇠에 굽지 않습니다. 언양불고기의 변신은 무죄. 동글동글 뭉쳐서 촉촉하게 구워주면 드론은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언양불고기 함박 스테이크. 아우 처음 보시죠? 요즘 조금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이제 새로 개발한 메뉴인데요. 이제 언양이라고 하면 보통 언양 불고기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 언양 불고기를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함박 스타일로 만든 언양 불고기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 언양 한우로 만든 레알 불고기 버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자 이렇게 언양 불고기로 만든 푸짐한 한상 완성이요. 언양 불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언양 불고기 스테이크로 만든 그 햄버거. 햄버거 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콩물 그 파스타라고 해서 견과류랑 콩으로 만든 그 파스타예요. 말씀하시는데 침이 자꾸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그냥 언양 불고기는 많이 먹어봤는데요. 이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왜 이게 나타나셨어요? 자 짜잔 보이세요? 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거를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버거웠어요. 제가 너무 욕심냈네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햄버거는 이렇게 크게 한 입 해야 맛있더라고요.
그 패티만 먹으면 조금 짭조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야채랑 빵이랑 딱 어우러져가지고 쫄깃쫄깃하면서도 되게 맛있어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딱 젊은이들의 입맛인 네, 소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양불고기 메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게 히든카드, 콩으로 만든 파스타도 있습니다. 마치 그 느낌 나요. 콩국수에 네. 이렇게 먹으면 되게 콩의 그 느낌과 면과 잘 어울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콩이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딱 그 느낌인데요? 콩을 파스타, 어차피 건강 파스타니까 이제 파스타 면도 통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가을이 오면 아, 밤도 떨어져 있고 향기도 좋고 가을도 왔고 여기가 아주 힙한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응? 여기 보세요. 엄청 예뻐요. 제가 가장 놀란 언양탐방 세 번째 코스는요. 유리온실이 있는 카페입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저희의 판도라의 공간입니다. 열렸습니다. 짜잔. 쌀쌀한 날씨요. 안녕. 가을 햇살을 잔뜩 머금고 있는 유리온실. 따뜻한 온도 덕분에 움츠러들었던 몸도 스르르 풀리고요. 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순간 나오셨다니. 와,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가짜에 물 젖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맞아요. 어? 유자도 있어요. 이거는 제주 하귤이라는 거고요. 네. 네, 이거 뭐 먹는 귤은 아닌데 사계절 이제 관상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거고요. 아 먹지는 못하고. 네네. 어머나 어머나. 조경사 아버지의 도움으로 온실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라내줘야 되는가 봐요. 저도 이 커피 한 잔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 그냥 먹을 순 없으니까 그 바쁘신 와중에 네. 좀 쉬세요. 아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드리겠습니다. 마치 장비 같네요. 네. 잡아드릴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입으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걸고 당기면 아, 에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네요. 아, 네. 우와!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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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돼. 참 힘드시겠네요. 이게 제가 작업한 겁니다. 열일한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오늘 제 컨셉이 추녀거든요, 추녀. 네. 가을 여자, 가을 추. 가을 추죠? 예. 그럼 아, 네. 뭔지 아셨어요? 아니, 가을이에요. 커피값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럼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눈과 코가 호강했다면 이제 입이 호강할 차례입니다. 초록에서 갈색으로 가을 나뭇잎과 닮아있는 추녀 디저트입니다. 와! 마치 가을이 가까이 온 것 같네요. 네. 커피랑 그 녹차가 딱 만났는데 네. 그 순간 뭔가 좀 고소하면서도 지금 이 기분은 낙엽을 살짝 밟으면서 그 가을을 느끼고 있는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가을은 가을이네요. 아, 가을엔 언양으로 떠나보면 참 좋겠죠? 네, 언양이 최고입니다. 울산의 시작, 어쩌면 끝인 줄로만 알았던 언양의 대변신. 특유의 고즈넉함은 그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는 업그레이드. 언양 그곳이 더 알고 싶다면 이번 주말 당장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